영업이 힘드시다고요? 영업의 신을 믿으십시오. 최고의 고수들만 모시는 영업의 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전문직을 어떻게 접근했는지가 정말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만약에 영업을 하게 된다면 뭐 의사라든지 뭐 은행원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제가 다가가서 아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기가 되게 힘들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뭐 의사라든지 은행원들 혹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처음에 접근했는지 그게 참 궁금해요. 놀라운 질문. 이책안 보셨죠? 아니, 근데 이런 안 질문이 나와요. 보셨는데, 와. 예, 안 보셨네. 그죠? 예. 근데 이제 굉장히 지금 흐뭇하지 않습니까? 네, 그쪽 전문인데. 그렇죠. 의사 전문인데 어떻게 아는 질문이었나? 의사 전문이세요, 의사 전문. 전문직 전문이세요. 예. 예. 오, 진짜. 예. 고객이 한 750분 중에 절반이 의사예요. 절반이 닥터예요. 그러면 제가 역으로 여러분들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그뭐각 분야에서 세일즈맨들이 많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전문가예요? 그 파트에서 전문 분야가 있으세요? 의사가 뭐가 있습니까? 안과, 내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외과, 정형외과, 피부과, 정형외과, 뭐 치과, 한의원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 한 몸을 낫게 하는데도 각 파트별로 분야가 다 틀리거든요. 공부 엄청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과연 이제 사람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설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도와주는데 전문 과목이 있냐는 거지. 제가 우리 후배들한테 그 말을 해요. 그럼 너는 어느? 난 공무원 할래요. 나는 선생님 할래요. 나는 군인 할래요. 나는 의사 할래요. 나는 변호사 할래요. 나는 건물주들 할래요. 조그마한 건물주들 할래요. 나는 중소기업 사장님 할래요. 중견기업 사장님 할래요. 식당 주인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미용실 경영하고 계신 분들의 패턴에 대해서 아십니까? 두 번째 질문. 그럼 의사면 의사는 어떻게 해가 의사까지 되는 줄 아세요? 의사의 라이프. 심플하게 의사의 라이프를 보면은 의사가 몇년 전입니까? 의대가. 6년 제죠? 그 다음에 인턴 하죠? 레지던트 하죠? 군의관 갔다 오죠? 갔다 온몇 살인 줄 아세요? 한 32세 때요. 32세 되면은 보통 오픈하기 전에 2년 정도를 선배 병원에서 페이닥터로 있어요. 수술방에서 배워야 되니까. 그러면 30대, 한 30, 빠르면 33, 34, 35세, 소위 말해서 닥터는 3호. 그걸 해갖고 차려요. 그럼 2년 동안 열심히 해요. 그럼 건물주가 내려와서 월세 확 올려버리죠. 그러면 30대 중후반의 의사들이 소원이 뭐냐면은요, 빚 갚는 거. 빚 갚는 거랑 내 반드시 상가 산다. 내 상가 산다. 라는 게. 맞아. 닥터들은 집보다 상가를 먼저 원해요. 닥터 부인은 집을 원하는데. 그런 그 흐름의 패턴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딱 들어가서 몇년 차세요? 오픈한 지 얼마나 되십니까? 나이 보면 대충 얘가 지금 무슨 고민하고 있겠다라는 게 나오죠. 새빠지게 빚 갚는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다 되고 뭐 노후 얘기해서 하고 뭐 그러면은 짜증나는 거예요. 그런 분들 얘기를 해서 전문직에 그걸 하시려면 본인이 원하는 전문 그 전문가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퍼펙트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치과 의사들 가면은 그 의자 있죠? 의자 치료받는 의자 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체어? 체어라고도 해요. 배드 아니야, 배드? 유닛이라고 해요. 유닛? 유닛? 예. 아. 그러면 딱 갔을 때 치과 원장님 유닛 몇개 하세요? 딱 그러면은요, 딱 틀리죠, 벌써. 유닛 하나당 보통 700만 원 매출이 나옵니다. 7개 있으면 77,49. 딱 5천만 원 매출 나온다고 보면 돼요. 예, 그러네.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다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어떻게 공부하시느냐? 돈 쓰세요. 돈을 써야 됩니다. 예, 수업료 내셔야지. 왜? 저는 이제 약사 시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아는 친구의 형님이 약사고 또 우리 지점에 또 고객이 약사실에 갖고 일부러 그 해갖고 인터뷰 왔다 해갖고 일부러 거짓말. 어느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약사님들의 라이프를 위해서 상품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보통 어떻게 하는지 약사들이 고민이 뭔지, 1층이 뭔지, 1층 왜 1층을 원하는지, 제약회사들하고는 어떤 그게 있는지 처음에 얘기 잘안 하거든.
두 번 세 번 만나면서 술 한잔 먹고 뭐 그러면 술 취하면은 뭐 제약회사에 나쁜 놈을 삐리리 삐리리 뭐 박머스는 박머스 음료는 하나도 남는 게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데 가면 박머스 달라고 하면은 알머스 주고 그러지. 알프스 주고 그러잖아. 박머스 달라고 하면 알프스 주잖아. 맞죠? 박머스는 10원 남는데 알머스는 100원 남거든. 그런 거를 알고 그 패턴에서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한데 무조건 가는 거예요. 무조건 가니까 이제 두드리 맞죠. 이제 그러면 이제 그루기 상태가 돼가지고 그거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준비를 해야죠. 무기를 만들어야죠. 그분들이 곧 타임에 걱정을 하고 고민하는 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정확하게 가지고 그것을 보기 좋게 만들어가지고 딱딱 주면서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면서 저는 개척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투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시간 투자든 네. 비용적인 투자든 네. 공부를 좀 해야만 된다는 그렇게 게 그렇게 많이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예. 아 그런. 그래요. 네. 이게 참 그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발로 뛰어야 되는 거네요. 네. 또 저도 그 강의를 이제 전국으로 다니는데 사람 마음이 그런 것 같아. 강사를 좀 많이 주는 데가 있어요. 네. 그러면 더 잘해야 되니까 아니면 또 어떤 회사의 첫 강의 근데 이 보험회사는 내가 처음 한 거야 그러면 더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해서 혹시 그 직원 3명 정도는 설계사 3명 정도가 이제 인터뷰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연락처를 줘요. 네. 3명만 통화를 하고 가면 그 다음날 강의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녹아 네. 들어가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멋있죠. 같은 거네, 그죠? 네. 아주 짧은 건데, 네. 그것도. 저는 근데 다 그런 게 아니라 좀 돈 많이 주는 데만 있었는데 이제는 다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반성을 했습니다. 예. 참고로 저는 여기 무료입니다. 아 여기서 그 미안하게 그런 얘기를 아니 우리 영업의 신이 발전돼가지고 광고비도 빵빵 나오고 이제 그러면은 예, 그러니까 예. 우리 코스닥 상장 시킬까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업의 신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질문이 도움이 되셨죠? 예. 또 예. 설득박사 김윤석입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댓글란에요. 저랑 카카오톡 친구 맺기 주소 올려놨습니다. 그러시면 OBM 설득마케팅 이북 오프닝까지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랑 친구 맺어주세요.